네, 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달의 연인 보보경심 여에서 체력력으로 찾아뵙게 된 신인 배우 진기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Rookie actress Jin Ki-ju is greeting the viewers through the popular drama Scarlet Heart, Ryo, also known as Sacred Heart and Moon Lovers these days. Get the scoop on the filming of this drama with top actors Lee Jung-gi, IU, Kang An-eun, and others. Plus, learn about her careers as an office worker and a journalist before becoming an actress, and you can find out about what she dreams of as an actress. She is a talented actress with a bright future and is delighting the small screen viewers these days. Let us now learn more about Jin Ki-ju on Newcomers. Our drama, 달의 연인 보보경심 리어는요, 중국 소설을 우선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고요. 퓨전 사극이고 타임슬립이 들어가 있는 사극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인 혜수가 현대에 있다가 어떤 계기로 고려로 타임슬립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로맨스도 있고 궁중에서 황의 다툼을 하는 암투도 있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채령이라는 주인공인 혜수의 시녀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넘어온 혜수에게 고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맑고 선진한 성품을 갖고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The drama Scarlet Heart, Ryo, was in the spotlight right from the get-go.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you were cast in it? 처음 채령 역할을 맡게 됐을 때는 대박이다. 대박이다 였던 기분이었었거든요. 극중의 나이가 10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맡은 채령이라는 캐릭터가 주변 뭐 정치적인 것에 신경 쓰는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오로지 시선이 혜수만 바라보고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좀 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이 같은 모습?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애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많이 캐릭터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How's your chemistry with actor Yoon Sun-woo, who you show romance with in the drama? 선우 오빠랑 되게 많이 상의를 하면서 찍었어요. 현장에서 감독님, 저, 그리고 윤선우 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보일까 장면을 계속 만들면서 좀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호흡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드라마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had to choose your Mr. Right out of the handsome actors who acted as princes, who would it be?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강아지 같은 느낌? 좀 선한 느낌? 웃을 때 되게 해맑은 느낌 있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많은 황자님들 중에서 파랑자님, 십삼황자님 그 두 분이 좀 선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배우로는 강하늘 씨, 남주혁 씨 그런 것 같아요. What kind of attractive qualities do you want to show us on the small screen? 맑은 거랑요. 그리고 아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 오디션을 볼 때도 감독님이 좋게 봐주신 부분이 맑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그 부분을 좋게 봐주셨었고 칭찬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채룡이가 워낙 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조금 흘러도 어느 정도 그 아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놓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아이 같은 모습, 순수한 모습 그게 채령이를 통해서 나갈 것 같아요. In the real world, the main character, Danbi, Jang Danbi's most close friend and Go3. And when it came to the drama, it was in the middle. It was Soo-won, King. But in the drama, it was not possible to receive the love of the king. But the outside, the father's pressure was a lot.
너가 후세를 낳아야 우리 가문이 탄탄해지고 이런 압박을 계속 받는데 왕한테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여서 그 스트레스를 매운 음식으로 풀고 그러도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담비라는 애가 나타났는데 그 아이가 왕의 애정을 받는 걸 느껴지니까 질투가 막 나오다가 근데 막상 저도 그 담비에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담비에게 마음이 열게 되고 스스로 어릴 때부터 쌓여 있던 응어리도 다 풀고 놓아지고 행복하게 결국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I'm sure it wasn't easy to eat spicy food during filming. How did you endure it? 감독님이 오디션 볼 때도 혹시 그 매운 라면, 엄청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 라면 먹어봤냐고, 잘 먹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때 되게 좀 좋아했었거든요. 매운 거 잘 못 먹는데도 그거는 막 울면서 먹었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고, 저 완전 잘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혼자 진짜 먹을 때 딱 한 컵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촬영할 때 막 세 컵, 네 컵 먹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맵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라면 준비해 주실 때 소스를 조금만 넣으려고 물을 조금 많이 해서 덜 맵게 하면 혀가 마비돼서 대사를 잘 마비되지 않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딱 들었는데 카메라에 하나도 안 매워 보여 그래가지고 그냥 맛있죠. 네 그냥 온체 그 매운 맛 그대로 먹어서 그래서 한동안은 잠깐 끊었었어요 그 라면을. 그랬다 요즘 다시 먹고 있어요. (웃음) 어릴 때 그냥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연기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도 해봤고 연기자들을 동경하는 마음도 가져봤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그거는 TV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이 그냥 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갖는 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해서 현실적으로 나름 잡았던 꿈이 기자였었거든요. 나는 기자가 꿈이야 라고 생활을 했었고 공부를 했었고 하다가 이제 막상 그 직업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이제 보통 순차적으로 가는 기업, 일반 기업에 가서 근무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일을 하면서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계속 생각을 하고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10년 뒤에 하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일, 20년 뒤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일, 계속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였어요. 그랬다가 기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서야 확실하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연기자를 좋아하고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강하게 진짜 직업으로 하고 싶은 거였구나를 그때서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26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늦으면 진짜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마지노선일 수는 있겠다. 저는 제 이미지가 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저런 색을 입히기 좋은 연기자다? 주변에서 제가 되게 웃을 때 어떤 분은 신생아 같다라는 표현도 해주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끔 저도 제가 웃은 거 보고 하이탈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되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웃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엄청 해맑아 보이는데 또 의외로 어두워 보이는 모습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소리도 아이 같은 목소리인 것 같은데 또 되게 어른 같은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캐릭터를 맡을 때 연기자로서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계속 보고 싶은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작품에서 계속 만나고 싶은 연기자였으면 좋겠고 또 다음 작품이 궁금해지는 연기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믿고 보는 연기자,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가장 큰 찬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믿어준다라는 게 엄청난 무게감이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한 수식어인 것 같아요.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인 연기자 진기주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부족하더라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ising actress Jin Ki-ju is full of confident qualities and positive energy. We hope she receives lots of love as she shows her passion through acting in many different productions.